돌아가면 더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하고 그리고 같이 걸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오른쪽부터 아예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네.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온 수원에서 왔고 서울에서 서울에서 왔고 네, 저는 부산에서 왔고 서울에서 경주에서 왔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대장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이 바람막이를 입고 왔는데 오늘 여기 내포 문화 숲길 백패킹 왔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래요. 지금 저는 백패커스 플래닛이라는 인스타에서 보고 내돈내산 10만원 내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오늘 여기는 아무나 못 가는 데라서 더 기대를 하고 스키님이랑 왔지로! 안녕하세요. 여기 행사 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해요. 주차하는데 딱 엄청 흘렸잖아. 어쨌든 오늘 백패킹 잘 하고 올게요. 고양이! 우리 둘 다 거기 사는 거. 와, 안녕. 뭐 나쁜 사람 아닌데. 오늘 여기 백패킹 저랑 스키님이랑 둘만 오는 거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도 한 10명 조금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 자기소개를 할 때 너 제발 나부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했는데 계속 날 쳐다보시길래 아 멍했다 이랬는데 역시나 엄청 쑥스럽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백패킹을 하는 거여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잠은 절... 아 이거 돼. 빨리 가서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그 처사가 후다닥 뜨니 그래서 가져왔다. 아. 다음에 한 번 다시 와봐야 될 것 같아. 안녕. 너 여기 있어 우리 아빠? 가줄게. 잘 있어 안녕. 저는 되게 그래도 여기 엄청 초보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옷이나 막 이런 장비 보니까 되게 고수 같은 사람들 많았어. 아이 힘들어.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지금 제가 제일 꼴등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스키님도 앞에 갔어. 나만 꿀떡이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사람 짱 많아요. 거의 그때 계양산 수준으로 밀려있어. 힘들구만. 제가 스키님 앞질렀고요. 이제 제가 꼴등 아니에요. 스키님 내 뒤에 있어. 꽃 찍고 있었고. 여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복꽃이 있는 곳이고 지금 부처님이 오신 날이래요. 팔찌 목. 그래서 지금 여기 엄청 복잡해요. 지금 여기 청복꽃 많은 곳 왔어. 청복꽃 꽃이 너무 예쁘다. 나 이런 멘트 여기서 하면 안 돼. 나 찾아봐라. 성대장 찾아봐라. 꽃 너무 예뻐. 커플들 사이에서 셀카 찍기. 나 어딜게. 뭔가 이 청복꽃은 아오리 사과처럼 생겼어요. 신기하게 생겼어. 어떻게 벚꽃이 이렇게 초록색일 수 있지?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진짜 여기는 내포 문화 숲길? 거기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어.
나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거 하는 거여서 솔직히 이거 피는 거 조금 헷갈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피는 거지? 했었어. 또 오랜만에 스틱하고 가요. 후. 진짜 엄청 오랜만에 백패킹 진짜 내 무릎 괜찮겠죠?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아빠 친구 중에 산을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날다람쥐라고 부를 정도로 산을 열심히 가시던 분이 계셨는데 결국에 말년에 연골 수술 받으셨다고. 항상 연골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하하하. 그래서 저는 해줬지 무릎 보호대. 내 소중한 연골 소중히. 되게 다들 못 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제일 못 가고 있어요. 역시 난 아직 백패킹 초보가 맞나 봐요. 난 아직 멀었어. 빨리 도착해서 물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 아침부터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왜 배고프지? 말을 조금만 해야 돼. 그래야 덜 힘들어. 근데 나는 말을 많이 하니까 더 힘들어. 새소리 들려요? 요즘 캠핑장에서 새소리 들어도 뭔가 그런 주변의 소음이랑 그런 사람들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랑 듣는 새소리가 전부였는데 진짜 오랜만에 빼빽. 어머야 진짜 오랜만에 빼빽해 오니까 정말 내 말소리 말고 온전히 새소리 듣는 것 같아. 너무 이쁘다 새소리. 쑥기님. 여러분 여기 내천 문화 숲길이 원효대사 깨달음 길인데 그럼 원효대사가 여기서 해골물을 마신 그곳일까요? 궁금. 몹시 궁금. 그럼 그 동굴이 여기 있을까요? 원효대사 하면은 해골물밖에 몰라서. 너무 더운데? 원효대사가 이렇게 힘들어서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진짜 평상시에 우리 산에 오면은 많이 걸어야 2, 3km. 진짜 많이 걸으면 4, 5km인 것 같은데 오늘 10km 걸어요. 미쳤나봐. 여기가 되게 힘든 코스래요. 하하. 난 백패킹 고수니까 할 수 있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야.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땀이 오랜만에 땀이 난다요. 나 진짜 땀 안 나는 사람인데 땀이 몸에서 흘렁. 저 이렇게 백패킹을 많은 사람들이랑 가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가는 것도 됐다 좋다.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있고 뭔가 기분이 더 좋고 여기 산도 이쁘고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나 얼른 점심 먹고 싶고 배고프고 너무 예쁘다요. 하하하. 진짜 산이 엄청 알록달록해. 알록달록. 그냥 5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부터 퉁퉁고개랑 용기한 자연 휴양림 찍고 보온 사진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 진짜 많다. 꿀맛 같은 간식을 먹었어요. 꿀맛 같은 간식을 먹고 이제부터 다시 힘든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안 보여서 이렇게 뒤로 걷고 있어.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보이디. 이제 진짜 열심히 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 오름길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힘든 길 시작. 여러분 제가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을 한다요.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어서 말조차 안 나오는데 그 말조차 안 나오는 말을 해. 너무 힘들어. 원효대사님은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갈까요? 주스물을 마시면 깨달음이 될 겁니다.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다 온 것 같아. 화이팅! 여기 나무가 엄청 특이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있어. 뭔지 모르겠죠? 여기 온 나만 할 수 있어. 이제 밥 먹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밥! 드디어. 밥스. 밥 먹어. 밥 먹고 하자. 아, 너무 시원하다. 똥맨 만나면.
저는 집 앞에 김밥 맛집에서 김밥을 싸왔어요. 스키님은 샌드위치. 네. 우리 같이 논에 먹기로 했어요. 논에 먹기로. 다시 한번 싸가는데 맛있겠다. 이거 완전 맛있어요? 하나는 반미고 하나는 장본베르예요. 우리 사진 약간 유사해야 돼. 저희는 이제 점심을 다 먹고 이제 오르막길 끝이래요. 이제 내리막길로만 내려가요. 아주 좋아. 내리막길 좋아. 까마귀 울어. 이제 정말 다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기 이제 절에다가 텐트 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애야 끈끈. 다 온 줄 알았더니 다 온 게 아니었어요. 배신. 다시 돌 길이야. 이게 뭔지 알겠어. 정말 다 온 줄 알았다.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줄지 생각을 해봤는데 깨달은 건 인생은 실전이야 임마.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깨달은 온유의 깨달음 길. 진짜 다음 1km 남음. 근데 날 뒤꿈치 위에 물집 생긴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오랫동안 걸은 거 처음이에요. 바빠빠빠. 저 팥나무. 저 그때 민둥산에서 엄지발톱을 잃어서 아직까지도 되찾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새끼발톱이랑 뒤꿈치를 잃을 것 같아. 진짜 아파. 나 올해 여름에 샌들도 못 신고 다닐 것 같아요. 그때 엄지발톱 양쪽을 다 잃어가지고 새끼 발가락에 물집 생길 것 같아. 오늘 10km 걸었고 내일 또 7km 걸어야 되거든요. 기대도 안 돼. 아, 마니아 뭔 소리야. 기대돼. 기대는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늘 푹 자고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괜찮겠죠? 근데 어제도 거의 12시 넘어서 잠들어가지고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내일 또 거의 4시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나 이제 6시 일어나서 헬스장 가기로 했거든요.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파이팅! 출구가 나왔으면 진짜 다 온 거지? 끝났다! 오늘은! 오늘 여기 절이어서 고기도 못 먹고 그리고 술도 못 먹어요. 제 인생 백패킹에 술 없는 백패킹은 처음이야. 저번에 뭐였지? 역류성 식도염인가가 너무 심해서 한번 술 없는 캠핑은 해본 적 있는데 술 없는 백패킹은 처음인데 근데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진짜 뻗을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나 꼭 명상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ENFP잖아요. 대가리 꽃밭이라고. 친구가 나 절에 명상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너는 명상 절대 못한다고. 네 성격에 너는 절대 명상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응 아니야 나는 명상하러 가는 거 아니고 힐링하러 가는 거야 했어요. 난 힐링하러 가는 거니까. 힐링! 템플스테이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템플스테이도 해서 스님들 밥 먹고 스님들이랑 막 등도 만들고 이런데요. 그래서 엄청 기대 중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저 이렇게 손님 만나면 두 손 이렇게 하고 합장해야 된다는데 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너무 뚝 들어올 것 같아. 그래도 그게 매너라고 하니까 스님 보면 이렇게 인사해드려야지. 여기가 문화유산이래요. 좋구만. 이야 좋다. 아 좋다. 드론. 드론에 가자. 드론이
네팔. 지금 텐트 다 치고 여기 잔디에 누워있어요. 스킨님은 요 아이템 날리고 있어요. 진짜 예뻐. 나도 드론 사고 싶어. 나도 드론 사서 드론이가 나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공양 시간이 5시 30분이래요. 가서 그때까지는 잘 오시고. 우리 이제 밥 먹을까요? 저녁밥! 절밥 처음 먹는다. 먹을 때는 계속 맛있다 그러고. 잘 먹겠습니다. 이게 매실이야. 아, 진짜 맛있다. 나도 몸에 좋다 먹어. 지금 밥 먹고 왔어요. 와 진짜 배불러. 솔직히 고기 없는 반찬이라서 기대 1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간을 잘 맞추시는지 그것도 신기해. 짱 맛있어. 두 그릇 먹고 싶었는데 두 그릇이 안 들어가서 한 그릇밖에 못 먹어서 아쉬워요. 내일 아침에도 또 많이 먹어야지. 원래 아침에는 잠을 깨우려고 밥을 먹는 거니까 잠을 깨워줘야지. 이거 솔직히 나는 강추. 처음에는 좀 왜 이렇게 내 돈 주고 개고생하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 약간 반신반의한 약간 그런 생각으로 신청했는데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힘들긴 진짜 힘들어. 근데 좋긴 엄청 좋아. 지금 넷내 하고 싶어요. 넷내 너무 돌려. 저녁에 일찍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명상도 하고. 난 명상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진짜 잠이 쏟아질 것 같은데 참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누우면 안 돼. 근데 딱 10분만 자고 싶다 진짜. 스님이랑 대화하고 연등도 만들고 그런가 봐요. 재밌을 것 같아. 좀만 누워있을까? 너무 졸려. 서비스로.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등을 만들러 왔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아, 우와. 예쁘다. 짜잔!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뭔가 템플스테이 그거를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백패킹 텐트에서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제 이걸로 명상하러 가요. 명상! 나물 조금 또 이렇게 짓누르고 나는 좀 이익되게 하려고 뭐 그럴 때를 셀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이제 다 씻고 다리로 돌아왔어요. 우리 명상도 하고 스님 말씀도 듣고 등 만들기도 하고 엄청 알찬 프로그램 꽉꽉꽉 차있어서 너무 좋아요. 걱정인 거는 내일 7km를 걸어야 되고 또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아침 식사인 공양을 주신다고 해서 근데 아침 여기 밥이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야채라서 너무 맛있어서 내일 아침에 꼭 아침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10시 조금 넘었는데 일찍 잠을 자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내 스스로 내가 뿌듯해.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오늘 1kg 빠졌어요. 이론상으로는. 아침에 만나요. 뽕뽕뽕뽕뽕. 여기 맞아. 동작 명상 부탁드리면서 좀 마음이 좀 껄끄러우면 이렇게 인상을 하시라고 그걸 했더니 좀 이렇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침밥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아침 명상도 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불상 보러 가신다고 하시는데는 여기서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힐링일 것 같아서 안 갈 사람 안 가도 된다고 해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쉴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잔디밭 너무 좋아하는데 엄청 넓은 잔디밭이 있으니까 짱 좋아.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리하고 계시고 안 가는 사람들은 정리 아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스킨님이랑 있기로 했어요. 너무 좋다. 오늘 7kg 걷고 2시까지 밥 아무것도 못 먹는데 큰일 났어요. 벌써 배고픈 느낌이에요. 이번에도 기분 좋아지는 분, 그나마 좀 편안하다고 하니까 그 길 보는 덜 무거운 것 같아요. 술 안 먹고 자니까. 종종 술 없는 캠핑을 한번 해봐야겠어. 저희 이제 다른 분들 곧 오실 시간 돼가지고 텐트 정리를 대충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정리를 한번 대강 후딱후딱 하고 다시 저기에서 풀밭에서 힐링해야지. 힐링해야지. 그제?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자고 일어나는 자리 다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여기 이 절이랑 빠이빠이 이제 곧 해야 돼. 저기 간 사람들 오면은 이제 진짜 끝이에요. LNT 백패킹은 오랜만에 오니까 LNT는 진짜 오랜만이다. 이제 진짜 자주 갈 거예요. 백패킹 오늘 지금 이대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또 7km 트레킹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가벼운 트레킹이어서 기대도 안 하고 안 힘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도 오길 기다리고 기다릴게요. 안녕. 또 올게요. 스님. 여러분, 날씨가 아주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예요. 날씨 진짜 땅 좋아. 근데 왜 가방이 무거워진 거 같지? 절밥이 너무 맛있어서 절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 몸이 무거운 건지 가방이 무거운 건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무거워요. 여기 음식도 빠지고 이랬으니까 내 몸이 무거운 거겠지? 그 음식이 내 몸으로 갔으니까. 어저께 짱 열심히 걸어놓고 또 열심히 먹었어. 괜찮아요. 이런 게 행복이죠 뭐. 머리가 출발하는 것 같아.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들어. 아, 더워. 확실히 가방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패킹을 잘못했다던가 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 힘들어. 말 그만할게요. 우리만 빼고 다들 발에 모터를 다신 게 분명해. 진짜 엄청 빨라요. 어느 순간에 우리 시야에서 아예 가려져 버려. 원래 내가 느리긴 한 것 같긴 하고.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조금 힘들었는데 이 길의 이름은 백제 미소의 길이래요. 미소가 나오는 길이래. 웃음 나. 여기 되게 이렇게 계곡 위에 막 나무랑 덩쿨들이랑 있고 그 옆에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거든요. 막 그런 곳 지나가니까 옛날에 라오스 여행 갔었을 때 생각나요. 라오스 여행 갔었을 때도 물놀이 하러 가려고 하면 이런 계곡길 옆으로 막 열심히 갔었었는데 그래서 땀나고 물놀이 하면 진짜 재밌는 거 알죠? 아 정말 좋았었지. 빨리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저를 여기서 캔 거예요? 아 여기서 했지. 그러면 탄 거 좀 무엇이라서 사. 여러분 저희 이제 수댕이한테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끝나서 나 이제 이거 신발도 벗고 있고 신발 갈아 신었어. 이제 가다가 라면이랑 이 속세의 맛을 좀 느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라면이랑 좀 커피를 먹어야겠어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